현재는 랜딩 기어를 슐레시안 테스트 중에 약 5만 번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랜딩 기어가 멈췄습니다.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뜯어가지고 일단 랜딩 기어 쪽을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랜딩 기어에는 지금 현재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. 자, 랜딩 기어가 완료가 되면 노란불로 바뀌는 게 정상적으로 랜딩 리킹은 정상적으로 노란불이 들어오고 최초에 발견했을 때 랜딩 기어가 완전히 리프팅이 된 상태에서 멈춰 있었었는데 기어의 파손 여부를 확인해서 기어를 수동으로 동작시켜 본 바 이상 없이 부드럽게 돌고 있는 상태였고 5만 번 정도 테스트를 했을 때 모터 내부의 모습입니다. 일단은 랜딩 기어 자체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배선 쪽입니다. 오토바이에 장착되어 있는 랜딩 기어의 배선 쪽이 이상이 있는지를 테스트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장치를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확인해 본 바로는 반대쪽 컨트롤 장치를 지금 확인한 건데 이쪽에 있던 컨트롤 랜딩 기어 그 우측 랜딩 기어를 동작이 안 됐던 왼쪽에다 옮겨봤습니다. 자 옮겨봤는데 랜딩 기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지금 이런 걸로 확인했을 때는 현재 컨트롤 장치에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.